화요일에 꼭 전화 받을게요. 베라버니 목소리 들으려고 축구 SBS만 봤어요. 성재야 또 속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일요일에 이런 분위기 계시다니. 성재야 테스트. 자체 청취율 조사 본방사수 깜짝 전화 연결. 네, 지난주에 악몽 같은 상황이 재현될 시에는 영구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에 성재형 보고 싶다. 배디 빨리 돌아와요. 베라버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화요일에 꼭 전화 받을게요. 베라버니 목소리 들으려고 축구 SBS만 봤어요. 어? 일요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1809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베라버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목소리 들으려고 축구 SBS만 봤어요. 채팅창에 응 남자야. 성재형 보고 싶다. 라고 싶고 군필려 고생. 배알단. 성재야 또 속냐. 어? 음악이 없네요. 자카르타 언제 가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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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목소리가 약간 그 성별을 가늠할 수 없는 목소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25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남자분이시죠? 군필 여고생. 네. 자, 네. 제발 좀 빨리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런 귀 테러를 오자마자 받아야 되나요? 아, 채팅창에 배왕별이었냐고 물어보시면 있고, 소름이 쫙 돋았네요. 시차 적응이 바로 됐어요. 예. 이거는 그 기억에서 삭제할 방법 없나요? 이터널 선샤인? 소름. 제 지금 팔에 솜털들이 쭈뼛. 그 앞에 거 저 요람되지만 패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해요. 1승 2패로 할게요. 예. 배왕별이는 1승으로 치고 싶지 않습니다. 1패.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